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레시피 중에는 좀 가장 간단하지 않을까 싶은 약밥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약밥에는 찹쌀이에요. 100% 찹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에 충분히 불려야 됩니다. 물량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거든요. 쌀마다 수분 함량이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물량을 맞추려면 5등분의 쌀이 똑같이 물 잔뜩 먹고 있는 이 찹쌀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 찹쌀 2컵 불렸거든요. 불린 쌀 2컵 아닙니다. 불리지 않는 찹쌀을 2컵을 불리면 이 양이 됩니다. 이거는 압력밥솥인데요. 일반 밥솥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일반 밥솥은 물을 조금 더 먹어요. 아시죠? 일반 밥솥이 물을 왜 조금 더 먹는지. 여기다 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생 찹쌀 2컵을 불려서요. 물은 종이컵에 찰랑찰랑하게 1컵. 반컵.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보세요. 거의 쌀 위로 물이 찰랑말랑 찰랑말랑하죠. 간을 넣는데요, 우선 흑설탕, 검은설탕입니다. 이거 쓰면은 카라멜 소스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이게 컵에 지금 담겨있는 양을 보시면 높이로 봤을 때는 5분의 4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진간장 넣겠습니다. 진간장은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조금 더 반, 세 스푼 반 넣고요. 이게 달기도 해야 되지만 간도 약간 맞아야지 맛있거든요. 계피가루를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 약간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두 스푼 넣을게요. 참기름은 약밥의 향도 담당하고요, 윤기도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생밥이에요, 생밥. 한 10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생걸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땅콩, 마른 땅콩 불린 건데요, 이것도 생겁니다. 밥은 백미 약밥이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어가지고요 담아주면 돼요. 저는 평상시에 이게 먹고 싶으면 밤 땅콩 이런 거 없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검은 설탕 없어도 색깔이 좀 이거보다 덜 진해서 그렇지 황설탕으로도 충분히 맛있거든요. 황설탕으로도 갖고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찹쌀만 있으면 되고, 계피가루, 물론 간장, 참기름은 다 있잖아요. 찹쌀과 계피가루만 있으면은 이렇게 맛있는 약밥이 됩니다. 평상시에도 즐겨 드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담을 때 좀 예쁘게 그래도 담아야 되겠죠? 예쁘게 담고 싶으면 밤을 조금 골라 넣습니다. 다른 견과류 같은 거, 호두 이런 것도 넣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왜 꿀이나 이런 거 안 쓰고 설탕만 쓰나 하신다면, 그렇지만 또 꿀 넣으셔도 되고요. 꿀 넣으시면 설탕 조절하시면 되고, 요게 기본 베이스라 생각하시고요. 더 추가할 거 있으면 더 넣으시고, 이 정도만 해도. 그리고 지금 요거 지금 딱 따끈따끈할 때 딱 드시면 어떤 느낌 드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단맛이, 단맛이나 간장의 그 간장 맛이 밥 속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조금 싱거워지거든요. 그럼 그 싱거워진 그 맛이 딱 어느 정도냐면 떡집에서 파는 그 정도의 여기에 그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떡집의 간만큼 맞춰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간이 세요. 근데 식으면 없어져요, 그게. 그 센 간이. 근데 처음에 딱 맞춰놓으면 식으면 좀 싱거워지거든요. 근데 약밥은 조금 달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물에 손을 좀, 손에 물을 좀 주신 다음에요. 아까 제가 남겨두었던 밤을 박아 넣습니다. 땅콩도 이렇게 박아 넣고요. 이제 명절이니까 특별히 밤을, 또 이 가을이고 하니까 밤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밤도 이걸 해먹자고 일부러 손님 오지 않는 이상은 밤을 사고 이러면 좀 비싸거든요. 솔직히 밤이 이 떡값보다 반값이 더 나갑니다. 가을에 밤이 굉장히 쌀 때요, 왜
트럭 같은데 밤 깎아줍니다 하는 거 있죠. 세대 5,000원 하면서 막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셔다가 덜 까진 껍질 좀 까갖고 손질 좀 해가지고요. 냉동실 넣었다가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약밥 할 때 바로 조금 한 줌씩 얼었는 거를 탁 넣어갖고 바로 하시면 돼요. 통깨 이렇게 살살 뿌려놔도 장식 되거든요.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